자, 이제 문제풀이 마무리 짓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147쪽. 4번이네요. 자, 틀린 것. 1번. 같은 해 여러 개 모두 등기됐죠? 그럼 기본 공제는 순서대로 먼저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 소득 금액은 없다. 순서대로 맞는 거죠. 2번. 미등기로 팔았잖아. 그럼 기본 공제는 해줘요, 미등기. 근데 장특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가상승 맞잖아요. 그럼 4번 또 나왔다. 2월 과세. 2월 과세. 장특 공제를 물어보죠. 보유 기간은 수중자가면 큰일 나요. 증여자가.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되죠?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 기준입니다. 그 다음 A법인과 특수관계는 주주가. 그래서 시가 3억 원이다. 3억 원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했다. 그럼 양도가액은 3억으로 본다.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해서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했다. 즉, 이거는 부당이익계산 부인입니다. 부인 규정을 적용하니까 뭐다? 시가 3억 원이 양도가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양도가액은 시가. 그래서 3억 원으로 본다. 맞나요? 자, 5번.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자,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 결정하죠? 바르게 고친다. 경정. 그럼 순서를 알아야죠. 취득가액이니까 매감 환기. 뭐가 빠졌어요? 환산 취득가액. 단이 지문이 양도가액인 이러면 옳은 지문. 취득가액 순서는 매감 환. 환산 취득가액.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국외 거주자 몇 년이부터 해야 된다? 5년. 5년 이상. 그럼 10년간은 5년 이상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 무슨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 의무자니까. 그럼 답은 1번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틀렸네. 비거주자. 자,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국외 거. 우리가 몰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리고 3번. 거주자. 상가 건물을 국내 거 했네요.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봐? 납세지. 그럼 거주자의 납세지는 소재지를 쓰면 안 되죠. 거주자의 주소지이다. 자, 3번.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데, 뭐를 물어봐? 납세지. 그럼 비거주자는 뭐다? 주소지를 쓰면 안 되죠. 그래도 주택 소재지이다. 뭐, 국내 사업장 소재지이다. 비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주소지를 쓰면 안 되죠. 소재지. 주소지 틀렸잖아. 자, 그다음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다. 5년 붙었네. 그럼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5년가니까 장특공제를 물어보죠? 그럼 장특공제 국외권은 안 해줘.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권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세대 1주택이다. 고가주택과 그 양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 21년 취득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을 23년. 그럼 3년이 안 됐죠? 그럼 3년이 안 됐으니까 장특공제 대상이 된다, 되지 아니한다. 되지 않는다. 맞죠? 3년이 안 됐으니까 장특공제 안 해준다고요. 자, 고가주택은 12억인데 기준 시가는 임대업에서 쓰는 겁니다. 양도세는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그래도 6번의 답은 2번이네.
기준시가 12억은 임대업용입니다. 자, 3번 고가주택.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어보잖아. 똑같잖아. 12억까지는 비과세. 그래서 12억 차감합니다. 그래서 양도과액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장터공제가 나온다. 즉, 12억 초과 부분만 공제가 들어간다. 그 뜻이고. 자, 4번. 고가주택이야. 그럼 역시 똑같아.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빼? 12억을 차감. 차감만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곱하여 산출한 게 뭐다? 양도 차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이. 그래서 3번, 4번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하면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똑같아요. 12억을 차감,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다. 5번 다 가고. 어떻게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다니. 그럼 단독으로 보죠. 그럼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단독.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 초과는 과세하죠? 하나의 매매단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2억까지는 비과세, 초과는 고가주택, 과세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네. 자, 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국내, 옳은 것, 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그리고 토지, 마이너스가 났다, 양도 차손. 같은 자산이죠?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권리와 토지는 1호 자산이잖아. 같은 자산. 있다. 자, 소급해서 10년 이내 배우자 2월 과세입니다. 그럼 뭐를 물어봐? 증여세는 안 돌려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아니한다는 뭐다? 부당이익외산 부인 규정 지문입니다. 증여세 산입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자, 그다음 3번. 취득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 포함되죠? 이자 상당해. 근데 이거를 어디서 먼저 공제받았다? 사업소득. 나왔잖아. 사업소득에서지 필요 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았다. 그 상가액은 양도차익을 구산할 때, 양도가액을 공제할 때 필요경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3번은 보지 아니한다. 왜? 사업에서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거를 공제받아요? 사업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거는 공제 못 받죠?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보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4번 특수관계인 증여. 이게 부당이익외산 부인이에요. 오빠, 동생. 그럼 역시 뭐를 물어봐? 증여세. 돌려주죠. 양도세랑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한다 틀렸네. 그래서 2번, 4번 출제된 게또 출제됐죠? 증여세 처리. 2번은 산입한다. 4번은 환급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5번 나왔다. 거주자 특수관계인. 이번에는 증여가 아니라 미달양도. 적게 양도했잖아. 양도세를 띄어먹으려고. 그러면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 인정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그럼 차액이 얼마 나왔어? 5억. 그럼 3억 이상에 들어가죠? 그럼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라? 시가. 시가로 적어라. 이유는 3억 이상 차이 났으므로. 그래도 07번의 답은 5번.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이 끝났다. 자,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60점 맞기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안 되더라도, 뭐는 알아야 돼? 계산을 통해서 이론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1번. 거주자 갑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는 X터지를 12년 시가 1억 원에 매수. 그럼 밑줄 그어. 시가 1억 원에 매수했으니까 취득가액은 1억이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 을에게 증여를 했다. 자, X터지의 갑이 금융기관의 차입금 채무 5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인수한 사실을 채무부담계약서에서 확인했다. 입증됐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입증했다는 얘기죠? 확인되었다. X토지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로 평가한가액 시가는 각각 2억 원이었다. 각각 2억 원. 이 뜻은 뭐다? 양도세 대상이 2억 원이 있고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게 2억 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자, 증여를 합니다. 자, 평가한가액은 얼마야? 2억. 2억입니다. 양도세 대상 2억.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2억. 그럼 이거는 필요 없죠. 2억. 양도세 대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2억 갖고 양도세를 계산하죠? 채무 얼마? 5천. 갑이 누구다? 배우자. 그럼 원칙은 뭐다? 원칙은 2억.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죠?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왔어? 채무부담계약서에서 확인됐다. 채무를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럼 입증했다.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뭐라 그런다? 수중자. 그럼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요? 항상 비율만큼. 자, 그래도 5천만 원. 5천만 원은 채무죠? 채무는 5천만 원은 양도로 본다. 입증한 경우, 입증 안 하면 증여 추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야? 1억 5천. 1억 5천만 원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도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로 본다. 1억 5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잖아, 이게.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부 증여는 비율만큼 2억 중에 5천만 원은 양도세 계산. 2억 중에 1억 5천은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1번.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 입증을 못했죠. 그러면 뭐다?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 채무액의 부분에서 제외한다. 입증 못한 거는 증여로 본다. 그 뜻이에요. 추정해서 제외. 자, 입증했잖아. 5천. 그러니까 5천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맞네. 5천 다 입증했으니까. 그다음 양도로 보는 취득가액.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2억입니다. 평가한 게. 양도가액이 2억이야. 양도세 대상 2억이라고요. 양도가액, 평가한가액,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다 평가한가액이 시가예요. 2억 원. 자, 그럼 취득가액 얼마야? 위에 나왔잖아. 1억 원. 그럼 다른 사항이 없다. 그럼 양도차익은 1억이 되겠죠? 근데 뭐를 물어보는 거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 그러면 2억, 1억, 1억. 어떻게 계산해? 2억 중에 5천만 원. 2억 중에 5천만 원만 계산합니다. 곱하기 비율 2억 중에 5천. 이것만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그럼 20분의 5니까 5분의 1이죠? 20분의 5니까 5일은 5, 4는 20, 4분의 1이네. 5일은 5, 5일은 5, 4분의 1. 그럼 4분의 1은 몇 프로야? 25%. 그럼 2억에 20, 2억에 25%는 5천만 원. 그 다음 25%는
2,500만 원. 그 다음 25%면 2,500만 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은 5,000만 원, 25%만. 그 다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은 2,500.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은 2,500이 되겠죠? 증여가액분의 채무만 이렇게 안분한다고요. 2번, 취득가액은 얼마다? 2,500. 2억분의 5,000만 원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 다음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은 5,000만 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5번 갑이 X토지의 증여가액 시가 2억 원이죠. 양도세 과세상 해당하지 않는 Y재산을 함께 양도해서 부담부 중에 2억 2억 이렇게. 그럼 2억은 필요 없지. 2억 갖고 계산했잖아요. 2억분의 5,000만 원. 그러면 함께 양도했다면 을이 인수한 채무 5,000만 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의 양도로 본다. 틀렸죠? 그럼 5,000만 원 중에 함께 양도했잖아. 그럼 4억분의 양도세 대상 2억. 이렇게 2분의 1만 계산해. 그럼 모두가 아니라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만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봅니다. 모두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5번이네요. 5번이에요. 5번. 부담부 증여입니다.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그럼 양도 차익 어떻게 계산한다? 2억 중에 5천만 원만 양도세 계산. 2억분의 5천만 원 비율만큼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5번은 뭐다? 이 5천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모두가 아니라 2,500만 원만 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절반만.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은 뭐를 물어봐요? 거주자 갑이 매매, 등기된 토지. 양도에 관한 다음 자료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거래가액.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6,700만 원. 여기서 취득가액을 빼야죠? 그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4,200만 원.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빼야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나왔네. 마이너스 400만 원.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네. 그럼 필요경비가 4,600이 되겠네요. 4,600. 그럼 6,700에서 4,600을 빼야 되겠죠? 4,600.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6,700에서 4,600을 빼면은 2,100만 원이 나오네요. 2,100만 원이 나온다. 근데 여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물어보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포인트가 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로야. 3년 안 됐잖아. 그럼 양도소득금액은 2,100만 원. 여기다 기본공제는 무조건 해주는 거죠? 250만 원 빼줘야지.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1,850만 원. 1번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장특공제를 안 해줘요. 그럼 소득금액이 2,100. 그러나 기본공제는 소득이 있으면 해줍니다. 250. 그럼 1,750에 100을 더하면 1,850만 원. 그래서 장특공제는 2년 보유 안 해줍니다. 자, 3번으로 들어가죠. 자, 3번은 뭐다? 다음은 거주자 갑이 양도 건물 양도 소득세 관련된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 차익을 구하는 거네요. 단,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라. 그럼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려면 취득가액을 높여야 되겠죠? 필요경비를 높여야 취득가액이 최소화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거래가액 5억. 그럼 취득 당시도 실거래가액을 적어야죠? 확인 불가능 X. 그럼 뭐 해야 돼? 취득가액이 확인 불가능이니까 추계해야 돼요. 추계 방법 순서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럼 1순위 매매 사례가액 없네. 2순위 감정가액 없네. 그러면 뭐를 적어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을 적어놓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해주면은 양도 차익이 나오죠? 요렇게. 그럼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물건별 공제율. 먼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죠? 그럼 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이렇게 나누면 돼. 2분의 1. 그럼 환산 취득가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게 환산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라고요.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등기됐으므로 공제율은 3%죠? 공제율은 3%잖아요.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600만 원이네. 그럼 필요경비는 2억 5,600이네. 2억 5,600. 그럼 2억 5,600이잖아. 5억에서 2억 5천 빼면 2억 5천. 또 600을 빼야죠? 600을 빼면은 얼마가 나올 거야? 2억 4,400. 2억 5천. 그럼 2억 5천이죠? 600을 빼면 2억 4,400. 이게 양도 차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라. 즉, 이 필요경비를 큰 거를 적어줘야 최소화 되겠죠? 그래서 실제 비용, 이거는 추계 비용이잖아. 추계 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비교합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얼마가 나왔어요? 2억 6천. 2억 6천이잖아. 2억 6천. 그러면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5억에서 바로 2억 6천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2억 4천. 이거 4,400 많이 나왔잖아. 이렇게 가라. 최소화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게 양도 차익을 최소화한다. 이런 거는 1분 안에 못 풀어요. 바로 2회에서 2회를 빼라고요. 그럼 50% 확률이 있어. 그러나 계산은 못 하더라도 추계하면 반드시 계산 공제는 해줘야 됩니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2번, 2억 4천. 2억 4천 400하면 큰일 나요. 2억 4,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니까 2억 4천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04번으로 들어갑니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 1세대 1주택이다. 양도 차익. 자, 원칙은 항상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딱 보니까 15억이네. 고가주택이네. 그럼 15억 빼기. 취득가액을 적어야죠? 원리는 똑같잖아요.
확인 불가능. 그럼 뭐 해야 돼? 추계. 추계해야죠. 그 1순위 매매사례 가야. 2순위 감정가야. 업자. 그럼 뭐를 적어야 된다? 역시 또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어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이 뭐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등에다가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그럼 80%네요. 80%. 그럼 환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온다? 80%, 12억. 이런 다음에 반드시 똑같아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해야 된다. 계산 공제를 하면은 전체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취, 공.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4억이네. 공제율은 항상 3%입니다. 공제율은 3%라고요. 등기됐기 때문에. 자, 그럼. 계산공제액은 1200. 그럼 총 필요경비는 12억 1200. 15억에서 12억 빼면 3억 남죠? 3억에서 1200 빼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2억 8800만 원이네. 이게 전체 양도차익입니다. 2억 8800. 정답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고가주택이야. 이게 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만 과세하죠? 곱하기 이거를 할줄 알아야죠. 곱하기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얼마를 빼야 돼? 12억을 차감. 차감해서 곱하면 돼. 비율이 나오잖아요. 15분의 3억, 5분의 1, 20%. 20%가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나오네. 20%. 28은 16, 28은 16. 하나 올라갔지. 2는 4, 576이 답입니다. 576. 그래서 04번의 답은 5760만 원.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포인트야.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12억을 차감해서 양도가액에다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20%를 곱하면 답이 나옵니다. 항상 12억 초과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 공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답이? 3번. 자, 이렇게 해서 기출 예상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법은. 제가 이거 오늘 쭉 풀었잖아요. 처음부터 이해를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 저 이제 핵심 요약집 할 때는 개정된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세법과 그 다음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또 50선 또는 100선 이런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에 앞서 이 기출 및 예상 문제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세법은 목표가 12개다.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60점 맞기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법 문제 강의를 종강하고 다음에는 이제 요약집으로 다시 한번 이론 정리를 시작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